나 어디 사냐고요? 네, 제가 지금 내가 삼천리군 중앙사라고 그 대한민국 땅 거대 인천에서 살고 있어요. 아유, 인천이 다친 게 아니잖아요. 어디냐고요? 다 차는데요. 네. 아, 그 물어보나마나 이불 속에서 삽니다. 아니, 그게 아니라 네. 사는 집이 어디냐? 아, 나 사는 집이야. 네.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지. 내가 어디 사냐면은 네. 여기 천천 사거리 가면은 골목이 세 개가 있어. 네. 첫 번째 골목 길이 막혔어. 막혔어. 두 번째 골목은 길이 좋아서 그게 안 다녀. 첫 번째 골목 딱 들었으니까 우체통 있어. 우체통 있어. 우체통은 그만 크게 있고. 그만 크게 옆집 5층 집도 있지. 막대는 청담지 커다란 데 하면서 사통호방 반장댁에. 아, 반장댁에 사시는군요. 네, 네, 네. 예. 아, 반장댁에 사세요? 예. 거기 사세요? 아. 아니야, 거기 사는데. 내가 거기 살다가 딴 데로 이사 가시오. 어디로 이사 갔어요? 어디로 가자면 내 친구가 있어. 그 친구의 형님이 있어. 그 형님의 아우가 있어. 아우가 있어. 아우의 아우 조카가 있어. 조카의 할아버지 손자 누이의 아버지 모친댁이야. 모친댁? 네. 아,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. 여기 있는 사람들 벌써 다 계산 중이야. 알아요? 응. 아, 몰라. 왜? 근데 아무도 몰라. 아무도 몰라. 아, 쉽게 얘기해. 그러니까 아이고 쉽게 얘기하면 거기 어디냐면 어디예요? 우리 내내 장모님 때. 내 장모는 어디예요? 알지 다 알지. 내 형제 장모. 처갓집? 처갓집. 내 형제 처갓집. 처갓집이요. 아 참말로. 아니 그 말은 너무 많이 듣잖아요. 가만히 있어봐라. 내부의 장모. 아하 거의 그분이 주민을 하면 맞다. 아니 그럼 엄마하고 아드님이 사시니까 모자 집안에 사시는군요? 여보세요. 우리 왜 모자 장사 치니까 모자 품이 모자 없어요.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하고 아들을 모자라고 그러는 거예요. 아. 엄마하고 아들 모자라고 그래요? 그럼 아버지하고 딸은 번거지라고 하는 거야? 아유 수술을 모르시네. 아, 내가 왜 촌수를 몰아 이 동생하고 나하고 이 종간 이러는 거 아는데? 동생이 있어요? 그럼 내 위에도 한참 위로 동생 하나 있어요. 어디에 동생이 위에 있어요? 밑에 있는 게 동생이 있어요? 동생이 밑에 있는 거야? 아, 당신은 우리 집이라고 봤어? 내 동생이 1층에서 누가 밑에 있어. 아, 안 간다고. 아유, 그게. 그런 엉터리가 어딨어요? 왜 엉터리가 없어요? 그럼 또 잘하시는 거 없어요? 나요?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국민이 나만 가면 노래해라 그래요. 그렇게 노래 잘하는데. 아, 노래 잘하세요. 예. 내가 3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노래가 딱 한 가지가 있어. 네, 뭐가 있어요? 예, 네, 뭐가요? 화춘하세 잘했군 잘했어 아, 노래를 하세요. 아, 그날 좋아하는데. 아, 못하는데 잘했어요. 그럼 저하고 이 많은 분하고 몇 땡겨볼까요? 좋아요. 여러분 어때요? 좋아요. 마무리.